쪽두리풀. 쪽두리풀. 쪽두리 모양이라서 쪽두리풀이잖아. 거기 쪽두리 꽃도 있어? 응? 여기 꽃도 있잖아. 이렇게. 있어? 이렇게 펼치면. 아, 피었다. 이거는 꽃이 이렇게만 피어요. 풀 아래 남모르게 예쁘게 핀 쪽두리 꽃. 둥글레 아니야? 둥글레는 요게 둥글레 요게. 둥글레 있죠? 저 안에 이제 캐보면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갖다가 그 둥글레 차 있죠? 그 먹는 저 뿌리예요. 담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신말은 건조증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좋아요. 제가 약효에 관심 갖게 되니까 자연히 알게 되죠. 등산을 하며 만나는 식물들 그 다양한 모양을 보고 효능까지 들으며 신비로운 매력에 빠져든다.